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의 난. 여기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유일한 현직 기자, 시사인 주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회사에서는 별말 없나요? 별말 없습니다. 샘나서 그래. 샘나서.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7월 1일인가 2일인가 제 그 팬카페 2000 돌파 오픈 미팅을 했거든요. 아, 그거 하셨잖아. 맞아. 공지하고. 네, 했는데 46분이 오셨어요. 어허. 그 방송 듣자마자.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번 했는데 이번이 제일 많이 온 거죠. 보통 한 25에서 30명씩 오는데 이번에 46명이 왔는데 그날 막 듣고 온 분들도 계세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방송 효과가 좀 있었고, 이제 두 가지 특징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전체 46명의 말투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듣다 보니까. 예, 막 그, 이명박 대통령 각하를 욕하다가, 그럼 옆에서 한 분이 딱 끼면서,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그럼 말하던 사람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각하에 대한 존경심을 잊었습니다.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아, 요즘 인터넷에 각하에 대한 어떤 반성이 물결쳐요. 예. 네. 각하가 이렇게 공군이나 치던 무식한 노가다 이렇게 폄하했던 사람들이. 그럼요. 절대 그럴 뿐이 아닙니다. 통성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성 기도. 디테일리. 너무 섬세한 분. 그래서 그날 46명이 참석한 꼼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옆에서 절대 그럴 뿐이 아닙니다. 각하는. 그 다음에 주 기자한테 여쭤보는 게, 이 논쟁이 붙었어요. 여자 한 분이 자기가 여자로서 좀 아는데 아직도 각하나 에리카 김을 사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방송 일을 하는 분이 자기는 각하에 대한 존경심을 버릴 순 없지만 그러면서 이제 살짝 욕을 하면서 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죠, 각하가. 아,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분이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아직도 사랑하고 계실 거다. 5만 원 주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5만 원? 네. 5만 원은 왜 나온 겁니까? 그냥 나왔어요. 아니, 아니 선배는 마음대로 막 하면서 내가 뭘 얘기를 하면 꼭 혹시 기자님께 근거가 있을까 봐. 근거가 있어요. 아, 근데 오늘은 자랑을 좀 줄여야 돼. 왜냐면 우리가 시간이 없죠. 2시에 쫓겨납니다. 네. 저희가 요거 한 시간밖에 못 빌렸어. 그래서 곧 쫓겨납니다. 아, 그러면 우선 좀 지난주에 못했던 얘기부터 하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 설의 마을의 신도. 맞아. 이걸 깜빡했어. 맨 앞에 해놓고. 오시게. 주 기자 짧게 설의 마을 신공. 네, 짧게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할게요. 급해요 오늘. 네. 반포대교를 넘어가가지고 서초동으로 가다 보면. 아니 반포대교야. 이야기 스타일이 너무 웃겨. 서사적이야. 저기 설의 마을이 나옵니다. 성모병원 옆에 오른쪽에. 원래 조선시대 때 마을 앞에 개울이 서리서리 갔다 해서 설의 마을이에요. 진짜예요 이거는. 자, 너무 근데, 디테일 강해. 근데 그 성모병원 앞에 설의 마을 옆에 팔레스 호텔과 그 성모병원 앞에 설의 공원이라고 예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산 밑에 있는데 아주 좋은 공원이었고 그린벨트였습니다. 팔레스 호텔 소유였습니다. 외국인들은 팔레스 호텔 못 찾아갑니다. 팔레스 호텔 하면 절대 못 찾아갑니다. 비슷합니다. 저기 노보텔을 러브호텔로 가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구조인데 팔레스 호텔 땅이었는데 그게 개발이 안 돼서 한 10년, 20년 동안 공원으로 계속 있었었는데 카카가 당선되자마자 되자마자 이게 용도가 변경됩니다. 되자마자 네. 조용히 그린벨 카카는 은밀한 분이니까 네. 은밀하게 디테일로 이렇게 그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린벨트였는데 공원이었는데 갑자기 용도가 변경됩니다. 그 거기에는 지금 가보면 도요타 건물이 있고요. 건물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지하 6층, 지상 20층짜리 건물이 올라가는데 지하 6층이요? 네. 어이구. 뭐 공사비만 해도 500억이 넘는 건물만 해도 이렇게 큰 건물인데 이걸 또 따라 들어가 보면 조현준이라는 분이 나오십니다. 조성래 지금 정경련 회장. 네. 예, 큰아들이죠. 주로 아들들을 네. 많이 활용하셔요. 아들이 셋 가족에죠, 있는데, 가족에. 네, 네. 아들이 셋 있는데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입니다. 큰아들은 사장이고 작은아들은 부사장이고 막내는
전무입니다. 역시 뭐 뼈대를 네. 중시하는 감독. 그렇죠. 가족애. 그럼 네. 가족애가 뛰어난 거죠. 네. 요 회사에서 이 그린벨트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건물을 올리는데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좀 노벨상에 올려야 된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 그 기법이. 네. 그린벨트가 그냥 탄 벨트도 아니고 그림을 그린다고 되는 건물이 아닌데 네. 공원에다 지금 건물을 때려박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그 시공사가 짓는 회사는 효성 건설이고요. 시행사는 신동진입니다. 아나운서 신동진. 아나운서가 아니고요. 신동진. 롯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이름입니다. 그냥 신동진인데 요 회사를 이렇게 주주를 이렇게 보면 네. 세 사람이 100%를 소유하고 있는데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그 효성과 삼남매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효성. 예. 지금 서초구청에다 물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전임 구청장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린벨트에다 건물을 짓는 거는 그 구청장의 결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린벨트가 용도가 바뀌었나요 지금? 네 그냥... 바뀌어서 건물을 짓고 있죠. 각하 뭐로 바뀌었어요 용도? 당선 짓고. 용도가요? 예. 상업지구로 바뀌었으니까 건물이 올라오고 20층 있나? 네. 그런데 그거는 구청장 일이 그린벨트가 용도 변경되는 건 구청장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서울시 결정 사항인데 그리고 네. 국토해양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고. 그렇죠. 예. 역시 전임 국회의원이니까. 아 국회의원이죠. 네. 네. 깊지는 않지만 넓어요 아무튼. 자 여기에서 보면 들켰어. 오늘은 좀 들어요. 들켰어. 전임 국청장 분이 박성중이라는 분이신데 이분 때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구청장 결재 사항인데 결재는 안 하고 부구청장이 시켜요. 그리고 지난 그 지방선거 때 이분은 뒤에서 그 출마를 안 하고 뒤로 물러나십니다. 물론 문제가 된다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도 있었겠지만 뭐 다른 이유겠죠. 스스로 진익철 구청장한테 자리를 내주고 올라갑니다. 지금 이분은 박성중입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무총장으로 계세요. 그 뭐 딸랑딸랑 방울 달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계십니다. 이분 좀 잘 지켜보시면 어떤 관계가 나올지 조금 더 그렇습니다. 조현 어떻게든 연결 좀 더 해주셔야 되는데 누구요? 어떤 걸요? 박성중. 박성중이요? 네. 이제 전임 구청장이죠. 각하 즉시 이런 일이 벌어진 그 사연에 대하여 그건 잘 모르죠. 각하의 깊은 뜻을 다 알라고 하지 마시고 그린벨트의 그림 그리는 이 신공에 대해서 좀 자꾸 물어보면 디테일 바닥나니까 그냥 조금씩 효성과 각하의 어떤 그 효성에 대한 각하의 사랑이 드러나는 네. 지금 작품인가요? 그렇죠. 조현준 씨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 조현준이라고 연예인이 하나 있는데 조빈이 그 노라조의 조빈이 조현준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동일 인물은 아닌데 유령 조현준이 2년 전에 유령법인 세우고 회사 돈 빼돌려가지고 네. 외국에 베버리힐스에 콘도 사가지고 그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550만 달러를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뭐 잘 넘어갔죠. 잘 넘어갔죠. 이 사람은 그 조현준을 자꾸 저기하고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 사위하고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명박 대통령 그 히딩크하고 같이 사진 찍었던 네. 사람은 조현범 씨고 조현범. 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이죠. 저기 여기도 그 위계질서가 뚜렷해가지고 조현식 장남은 사장이고 저기 조현범 씨는 부사장입니다. 한국타이어에. 그러니까 한국타이어 효성 이렇게 큰 집은 효성 작은 집은 한국타이어.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이 조현범 씨 세심하셔 각하. 다 챙겨주셔. 그렇죠. 직접 챙겨주면 아니면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쓰리 쿠션. 이거 준비할 필요가 있겠네. 네. 요 그런 얘기군요. 3년 전에 주가 조작으로 우리 그 조현범 씨도 한번 불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잘 정리됩니다. 그 정리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그 짚고 넘어갈 길이 20년 넘게 그 설해마을 설해공원은 전혀 그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공원에다 건물을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용도 변경 자체가 네. 엄청난 일이죠. 그린벨트가 이제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 그린벨트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린벨트 용도 변경은 이렇게 얘기해 구청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대통령 백으로도 안 된다.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 백으로 된지 그건 각하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죠. 각하는 대통령 아니고 각하지 참. 그렇죠. 죄송해요. 아니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용도 변경이 되면
그렇게 사회적 파장과 문제점이 심해진다 해서 다 기피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는데. 그냥 참 신속해요, 보면. 야, 신속하죠. 되자마자 해버리니까 눈치를 못 찾아, 사람들이. 네. 어우, 부지런하셔. 그러니까 각하의 사위, 조현범 그 사위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 그 집에 큰 집까지 도와준 거네요. 그렇다고. 도와줬다고 이렇게 하면 각하한테 불충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예. 도와줬을 것을 우린 추정을 했는데. 그 사람의 큰 마음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각하의 넓은 품. 근데 그 공원에다 건물을 짓는 거는 뭐 일반인 정서를 떠나서 이거 예. 법적으로 이게 두드려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일단 또 각하의 그 짓고 일단 삽을 뜨고 보자는 정신 있지 않습니까? 사대강도 일단 파고 보면 일단 질러보자. 질러대. 그런 정신 뛰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짓고 있는데 이미 다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공원 귀퉁이를 자꾸 조금 헐어가지고 작은 건물을 지었다가 아, 눈치를 조금씩 보면서 네, 점점 삽이 커지더니 지금은 20층짜리가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변경이 돼서 실제로 건물을 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갖췄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나 혹은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살짝 이렇게 잽을 날려본 거네, 처음에는. 왜 그런지는 모르죠. 아무튼. 예. 네. 아니죠. 그 땅에 대한 사랑 때문에. 땅에 대한 사랑 때문에. 땅을 함부로 훼손시키기 싫어서. 네, 공원을 훼손시키기 싫어서. 지금은 이제 건물을 더 사랑하게 된 거죠. 상업지구가 됐지만 오로지 그 건물만 올라가는 거죠? 예, 효성에서 짓는 건물만. 네, 딴 데는 못 들어오는 거죠. 아, 감히. 어, 효성지구인 거죠? 예. 상업지구가. 그럼 그 공원은 지금 소유가 누구 소유로 되어 원래 팔레스 호텔 땅이었는데 자기네들이 개발하겠다고 기부 체납을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안 받아줬죠.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린벨트를 상업지구로 변경을 해주면 그 중에 일부를 국가에 기부 체납하겠다. 네. 이런 거죠. 그런 건 정확하게 그건 국회의원한테 물어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 거. 아, 그리고 딴 얘기 하기 전에, 네. 설아의 마을 신공 그거였어. 각하의 넓은 품 얘기했고요. 네. 저희가 인천공항 앞주머니 얘기하고 4대강 6m, 이거 오늘 하기로 했는데, 네. 그 전에 제가 평창. 네. 평창. 네. 네. 어제 밤이잖아요. 보면서 갑자기 각하의 섬세함을 또 발견했어요. 순간적으로. 야. 저도 섬세함 두 개 발견했으니까. 아, 그래요? 그 발표되는 순간, 네. 환호성 지르고, 그리고 김연아 딱 잡을 때 그전까지 안 보이던 각각 확 나타나요. 화면을 다시 쳐다보시면 만약에 평창이 안 됐을 경우 각각 화면에 잡히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 세심함. 있다가. 이 세심함. 그러나 평창이 발표되는 순간 확 나타나.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 행사 다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사람들 사회자도 없고 다 끝났어. 끝났는데 각하가 단상 밑에서 올라갈까 말까 막 망설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예. 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원래 이 각본이 있었어요. 각본이. 아, 화면에 안 잡히고 있다가 평창으로 발표되는 순간 나타나라. 만약에 발표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단상 위에 올라가서 뭔가 하라.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 다 가버렸네? 사회자 가고 다 가버렸어. 잘 보시면 화면을 다시 보세요.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혼자서 다른 사람들 다 모여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있고 뭐 또 다른 거 있는데 주지로 기자는 뭡니까? 저는 텔레비전은 안 봤는데 네. 저기 강원도 사람들이 개발이 한이어서 동계올림픽에 계속 목을 매달고 있는데 뭐 다행히 유치가 돼서 나라를 위해서도 잘 되는 일인데 지금껏 이번에 12년 동안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올림픽 유치 비용이라는 게 거의 그 로비 자금입니다. 그건 또 국회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 로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네. 돈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올림픽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김진선 지사가 계속해서 올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예. 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기에서 끝나면 유치를 못하거나 유치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천장이 날아가니까 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이걸 정산을 해야 돼요. 근데 로비 자금 정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만 놓고 보자면 저기 미넨에서는 우리하고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는데 놀림픽이라고 해가지고 올림픽을 반대하는 그 시민단체의 그 발언이 굉장히 셌습니다. 근데 그런 그 친구들이 18개 반대 이유를 냈는데 환경 파괴가 있었고요. 동계올림픽으로 돈을 못 번다는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관광객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급등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우리하고도 그냥 부합됩니다. 이건희 회장하고 통일교회 문선명 교주께서는 그 동네 땅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돈은 많이 버실 텐데. 아, 그분들이 그쪽에 땅이 많으시군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네. 그 주변 다 사셨어요. 그리고 용평. 그 주변 다 사셨어요. 예. 네. 땅을 사랑하시는 분이. 용평 스키장은 지금 통일교 소유. 통일교 소유. 소유. 아, 그 예. 주변 땅은 또 각각해서. 각각해서. 어제 그. 회장님께서 사셨구나. 어제가 아니라 그 발표 당일에 이건희 회장이 눈물을 흘렸던 것은 그런 것도 있죠. 아, 본인 네. 그 땅 소유 공시지가 상승. 그렇죠. 모르죠. 한 10방울 떨어졌는데 한 3방울은 그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경제 효과가 계속 나오는데 올림픽 경제 효과가 29조 원 정도 된다고 바로 또 그렇죠. 발표하셨어요. 네. 산업개발연구원에서. 근데 지난번에 G20은 그 경제 효과가 450조라고 했거든요. 회의 한 번 하고. 그돈 다 어디 갔나 몰라. 아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경제 유발 효과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 돈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강원도 1년 예산 2조인데 알펜시아 리조트를 짓는데 거의 2조가 들었어요. 150만 명한테 100만 원씩 나눠주는 게 올림픽 한다고 구라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보자마자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서다오로 총리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우리 각하가. 근데 아서다오로가 자기들 동계 하계 올림픽 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각하께서 바로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기사가 크게 났어요. 일본에서 크게 나고. 그런데 이 동일 대륙에서는 올림픽 연속으로 개최 안 하는 게 이게 IOC의 불문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2016년에 하면 2018년에 못해요. 평창이. 그러니까 우리 각하가 그래서 일본을 지원해줘서 일본이 되면 우리가 못해. 그러니까 우리 각하가 평창이 몇 년에 하는지 일본이 하면 우리가 못하는지 그런 게 아실 리가 없잖아요. 아실 리가 없어. 화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사소한 그 일인데 뭐 돈도 안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일본에서 바로 기사가 나니까 왜냐하면 한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 올림픽 포기하고 일본 올림픽 밀어준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그렇죠. 예. 난리가 나니까 또 각하 특히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발표를 하는 때 한계가 있는 것이 그 보도자를 우리나라가 냈어. 일본 기사에도 보면 한국 대통령 보도관. 핵관이죠, 핵관? 핵관. 핵관 이걸 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관심이 없다가, 이제 평창을 유치한다, 유치가 성공할지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듣자, 우리 각각께서 내가 숟가락을 얹을 때가 됐구나. 그러고 날아가신 거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각각께서. 그 예민한 후각. 이거 내가 먹을 테다. 숟가락 잘 놓으셨어요, 이번에. 예, 이번에 그, 알펜시아를 실제로 가보면요. 알펜시아 짓는데 이제 강원도 전체 예산 2조 들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광재 도지사가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알펜시아를 해외 매각해야 되겠다. 그냥 알펜시아는 그 바로 옆에 10분 거리에 그 용평 스키장이 있습니다. 용평 스키장은 국제대회로 치를 수 있어요. 그렇죠. 초급자, 네. 중급자, 고급자 코스인데 고급자 코스에서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다. 네. 알펜시아는 가보면 국제대회를 치를 수 없습니다. 슬로프도 짧고 슬로프가 짧고 중급자 이하 코스입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알펜시아는 실질적으로 2조를 들이고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여기 꼼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주진우 기자가 이제 잠깐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로비 비용 이것을 뭐 뒤로 빼돌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불충한 추정이기 때문에 그런 추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알펜시아는 짓지 말아야 될 리조트를 지은 거예요. 2조 원을 들여서. 아하. 그래서 강원도 재정이 박살나게 만든 주 원인이 바로 알펜시아 리조트다. 그런데 이제 알펜시아가 어제 이제 TV를 보면 전 TV 막 방영될 때 그 시간에 이제 그 낙지집에서 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평창에 결정이 났더라고요. 안 궁금한데 막. 아니 근데 네.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왜냐면 강원도에서 막 전화가 왔어요. 여기 박근혜 판인데 손학규 대표 왜 중국에 가 있냐 어디에 가 있냐 이때 강원도에 와 있어 지금 막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박근혜
그 전 대표가 와서 휘젓고 다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알펜시아 리조트의 스키 점프대입니다. 아, 그 자리가? 예. 그 자리가 그림이 되거든요. 그리고 스키 점프대는 아... 우리나라의, 저기, 무주. 무주에 하나 있거든요. 네. 그 국가대표 촬영한 그 현장입니다. 네. 영화 국가대표. 근데 그 점프대는 국제 규격 대회를 치를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알펜시아는 사실은 리조트는 필요 없이 점프대 하나만 지면 되는데 점프대를 지면서 실질적으로 알펜시아 리조트를 지면서 지금도 가보면 겨울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적자의 원흉 이것을 굳이 강행하면서 김진선 전 도지사가 지었을 때는 무언가 연이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동산 투자가 과감하게 됐군요. 아 과감하게 된 거죠. 과감하게 된 짓지 거구나. 말아야 될 것을 2조를 들여서 지었다. 아, 그리고 그것을 반가이하기 위해서 이번에 김진선을 명예 대표로 만들고 이번에 김진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돈이 역시 그렇죠. 이게 역시 큰 일에는 돈이야. 이거는 이제 강원도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만 아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전국구 아닙니까? 전국을 가보니까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주 기자님 또 한마디 하시죠. 알펜시아 잡으면 아 내가 아까 넓 그 깊지를 못하고 넓은데 깊지를 못하다는 것 때문에 살짝 빈정상했어. 그건 인정하셔놓고 그러지. 들킨 게 맞는데 뭐. 알펜시아는 그 잘 지적했다시피 스키 점프대가 필수적이고요. 그다음에 크로스컨트리 그런 코스가 필요한데 거기보다는 골프장하고 워터파크 그리고 골프장에 빌라에 돈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도 못 팔았어요. 부동산 선투자를 네. 했는데 네. 그리고 그 부동산 원래 그렇게 대규모 투자하면 뒷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스키장 리조트 하는 사람 그게 진짜로 지어서는 안 되는 강원도를 죽이는 그 장본인이 된 게 뭐냐면 알펜시아는 이쪽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맞이하는 첫 번째 산이에요. 그러니까 스키장이 겨울에 너무 강풍이 심해서 스키를 탈 수 없을 정도의 산이에요. 그 산 바로 뒤에 용평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용평은 천혜의 지역이고. 근데 대회를 확 잘라가지고 알펜시아 쪽에서 열겠군요 이제. 아니요. 알펜시아에서 못 엽니다. 스키 점프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쪽에서. 하긴 그러니까 어거지로 한두 개 끼워놓을 정도. 대회가 관심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다음 선거부터는 돈 어디를 개발하겠다 뭘 그 유치하겠다 투자하겠다 그런 사람보다 돈을 안 걷겠다 나눠주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 나눠주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돈을 나눠주고 무슨 시혜성 발언을 하는 순간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아웃입니다. 누구요? 그럼 여기서 좀 하시죠. 저는 오늘 점심을 그 김용민 교수가 사는 것을 먹겠습니다. 아 여기서 조선일보도 잽싸게 들어왔어요. 네. 국가 원수 효과가 컸다. 기사 대빵 크게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가적 원수예요? 아, 원수란 표현을 썼어요? 국가 원수 효과가 컸다. 뭐 제목이 랬던가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꼼수인 게 지난번 소치로 결정나고 평창이 두 번째 떨어질 때 소치로 결정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푸틴 대통령이 간 걸 본 거예요. 근데, 보고 아 이게 내가 이번에 가서 숟가락을 얹혀야겠다. 근데 원래 이 올림픽 유치할 때는요. 국가 원수도 도움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올림픽은 7년 전에 개최지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는 대통령은 자기 임기가 아니야. 다 그렇죠. 모조리다. 그래서 효과가 없어. 약속해봤자. 2018년이면 차차기죠. 아무 상관없잖아. 그런데 딱 한 번 효과가 있어요. 푸틴 때. 왜냐하면 푸틴은 막구 실력자거든요. 대통령의 그렇지. 대통령은 물러나도 여전히 최강의 실력자고 돈도 되게 많아요. 아, 네. 그리고 각하의 실력을 좀 낮춰보는 것 같은데 회의 한 번 열어도 450조 효과를 만드는 실내신 훌륭한 분이신데 지금 이거 올림픽이면 얼마나 빼먹고 구워먹고 설렁탕처럼 고아먹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제일 웃긴 건 뭐 이 기사에서 너무 바빠서 식사를 못해가지고 빵까지 빵을 먹었다. 빵 먹으면 배 안 부르나 씨발. 빵을 드시면서 그러니까 청와대 비대가 없는 거야. 이렇게 빨아주니까 자꾸 비대가 비대가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을 끝내고 예. 20분이나 했네 씨발. 예. 자 그럼 서론 끝내고 지난번에 했던 일단 그거부터 끝내죠. 앞돈 인천공항 공사. 아, 인천공항 앞돈. 요거는 근데 지난... 이제 이거는 네. 그 제가 오늘 발언 양도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지난 시간에 나왔던 얘기만 약 한 3분 만에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네, 먼저 정리하시고 네. 그리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나온 얘기, 아, 지난주까지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인천공항 이제 집권하자마자 민영화형이 나왔죠. 네. 집권하자마자. 그래서 2008년 공기업 평가에서 우리 각하께서 거의 꼴찌를 시킵니다. 12등. 그리고 선진 경영 기법을 도입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인천공항은 사실은 6년 연속 계속 지금까지도 국제공항협의회에서 세계 1등하고 있는데 선진 경영 따로 필요 없죠. 이미 1등인데 이게 안 먹히니까 확장공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아야 된다. 확장공사 예산이 4조예요. 예. 4조. 그런데 지금 인천공항은 매년 순이익이 몇천억씩 쌓여. 2조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금방 마련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매년 몇천억씩 버는데 그리고 독과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가. 전부 다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나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차입하면 100%예요. 예. 차입할 수 있어. 이걸 왜 팔아? 그러니까 가게 공사한다고 가게를 판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확장 공사가 2017년이에요. 필요하면 그때 팔면 되지. 왜 각하 임금주에 팔아야 돼? 네. 다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팔면 세금도 줄고 지금은 조세 수입이 한 1000억 됩니다. 민간인이 사면 요금 대폭발한다. 네. 이미 호주 맥쿼리 9배 올랐고 히드로도 6배 올랐고 이용객도 손해고 이용료 오르면 또 항공사도 손해고 다 싫어해. 아무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 인천공항을 사겠다는 회사가 맥쿼리인데 그 사겠다고 했을 때 한국지사 대표가 바로 각하의 조카. 연결고리 여기서 나옵니다. 각하의 조카. 예. 이상득 의원의 아들. 여기까지. 한국 대표 이름이 누군지 밝혀주셔야죠. 조카.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예, 우리 팬카페 회원들이 절대 의원님은 나가서 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 자 여기까지 했는데. 예,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앞돈을 주는 거다. 우리가 뒷돈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앞돈이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의원님이 그 뒤로 내용은 이제 우리 주진우 기자가 탐사 보도 전문 기자니까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 국회에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잘못 발언했어요. 국회 법이 통과되어야지 매각할 수 있다.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매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 현재 공항공사에서, 외국 자본에게 매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법적 규정이. 그러니까 자기 물건 자기가 팔아먹는 겁니다. 우리 국가가. 그런데 지금, 국회 발의해놓은 법은 뭐냐면 이것을 외국 기업한테 헐값 매각하는 것은 특혜라고 하는 비판이 있으니 네. 두 가지 법안을 제안을 합니다. 해놓습니다. 첫 번째는 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만들어갖고 100분의 50일, 51%를 국가가 소유하게끔 만듭니다. 51%. 그러니까 51% 이런 꼼수예요. 51%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럼 결정적 지배권이 국가가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매각이냐. 네. 이런 얘기를 피하기 위해서 51%를 국가가 소유하는 법을 만들고요. 그 법 내용에는 51%를 국가가 소유하고 공항 활주로 같은 기반 시설은 국가에 귀속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데 무슨 매각이냐. 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걸 메꾸기 위한 법안을 낸 겁니다. 그다음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활주로 거꾸로 국가 하면 49%는 팔아도 된다는 얘기로. 49%는 팔아도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이걸, 그렇죠. 그러니까 네. 100% 다 판다는 비판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51%는 국가 소유다. 이 법안을 작년 3월 22일 날 네. 법안을 냅니다. 한나라당 33명이 그 공동 발의해갖고요. 그 법안에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외국 국가나 외국 자본은 30%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만듭니다. 30%.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51%라고 하니까 일부 잘못된 우리 주진우 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잘못된 언론에서는 49%를 해외에 매각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해외에 매각할 수 있는 지분은 30%로 됩니다. 30%. 그럼 나머지 19%는 일부 이렇게 저렇게 쪼개고 또 그 15%는 국내에 있는 기업이 매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데 외국 기업에 판 돈과 비슷한 돈으로 팔기 때문에 여기에 15% 향후 만약에 이게 매각이 된다면 무조건 반대해야 되겠지만 15% 내지 19%를 누가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아마 각하의 친인척 중에 가족애가 뛰어나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쓰리 쿠션 보셔. 네, 쓰리 쿠션 기법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법을 뭘 내놓냐면 항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놓습니다. 항공법. 항공법은 다 간단해요. 맥쿼리 공항 그러니까 호주 시드니 공항이 맥쿼리 공항으로 바뀐 다음에
한 공항 이용료가 9배 뛰었다고 하니까 이 법원에서는 그거를 피하기 위한 또 법을 냅니다. 항공법 개정은 뭐냐면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 거군요.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공항에 그 관리 운영하는 공항이 있다고 한다면 사용료에 대한 가격 규제 제도를 지금 현행은 신고제입니다. 네. 국가가 운영하니까 신고만 하면 되죠. 근데 신고 제도에서 앞으로는 정부 승인제로 변경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싸게 받으면 승인 못할 테니까 승인 못 해주니까 이건 팔아도 된다. 이 두 법안 자체가 목숨 걸고 어떻게든 누가 그렇게 목숨을 걸습니까? 목숨을 걸고 위대하신 각하가 아니 누구예요? 선진 경영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팔려고 어떻게든 팔려고 그런데 비판이 오니까 그 비판을 어떻게든 피해서 팔려고 아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아 우리 제가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려도 되나요? 제가 전직 의원인데 미래 아니 방법을 바꿨어 이제 이제 비굴 기법으로 바꿨어. 그럼 그만해요 좀. 아 재미가 아니 그런데 네. 재밌는 게 한나라당 송강호 위원장이 이 법안을 올렸어요. 네. 법안을 올려갖고 작년 9월에 올리는데 법안 올릴 때 강기가 의원이 목숨 걸고 반대하면서 이거 안 된다 법안 올리면. 근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잘못했어요. 원래 국회에서는 상임위에서 법안을 올리기 전에 양당 간사가 협의한다 그랬거든요. 네. 한나라당 최구식 간사, 민주당 최규성 의원 이거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이때 최규성 의원이 합의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해줬구나. 협의하는데 그걸 합의를 해줘서 법안을 일단 올리고 올린 상태에서 막겠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밀려나간 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한테 실수했는데 민주당이 잘못이에요. 그러면. 잘못이죠. 강기가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떨어지기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찬스 나와서 찬스. 강기가 의원만 반대를 했는데 그 미세한 틈을 깔때기야 깔때기. 그 미세한 틈을 뚫고 들어와. 근데 송강호 위원장이 그러지 말고 법안 상정하고 일단 법안 심사 소위까지 보내고 나중에 토론하자 하면서 거의 기습적으로 상정을 해버립니다. 이 법안을. 두 개 법안을. 그런데 송강호 위원장은 충북 제천 담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재밌는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나와요. 작년 10월, 작년에 이 송강호 위원장이 인천공항과 관련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겁니다. 작년에 충청권 의원들 중에서 후원금이 1등을 했어요. 후원금 모집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돈에 1등이 모였을 정도면 이분이 혹시 재테크에 밝으시면 비공개적으로 할 일은 없겠지만 2억 3,726만 원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2등을 한 사람이 1억 9천이니까 한 7, 8천만 원, 5, 6천만 원을 더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국토해양부 법안심사소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은 최규성 의원이고 최규성 의원이 그때 잘못한 것을 반성을 한다면 이 법안은 심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이명박 대통령이 각하가 힘이 빠져서 이 법안은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저는 말이죠. 예. 네, 그 통과가 물론 안 돼야 되는데 예. 아까 이제 쓰리쿠션 기법과 그렇죠. 국내 매각 국내가 먹는 부분 15% 예. 이거 19%쯤 됩니다. 19%쯤을 예.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요 기법뿐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하 예. 한 발 더 나가시는군요. 각하께서는 말이죠. 굉장히 이 창의력이 넘치는 분이거든요. 예. 이 분야에서는 제가 론스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론스타가 왜 검은 머리 외국인 많잖아요.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 자본인 척하면서 론스타 올라 타가지고 배당으로 배달로 먹는. 지금 그렇죠. 론스타가 한 2조 배당으로 뺐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론스타처럼 배당으로 빼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배당으로. 그럴 수 있고요. 배당으로 왜냐하면은 이미 맥쿼리가 배당으로 천억대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천공항은 이게 오해가 있어요. 인천공항은 각하께서 매각하려는 게 아니에요. 매입하시려는 겁니다. 각하가 매입을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팔려는 게 아니고 자신이 살려고 하는 것이다. 네. SOC 투자할 때 특히 맥쿼리가 투자할 때 20% 정도만 내고 그 SOC 건설 비용의 20%만 내고 그 전권을 가졌습니다. 절대적인 경영권을 갖죠. 20% 정도 투자하면요. 정부에서 SOC 건설 자금을 한 20% 대주고 나머지는 산업은행에서 뭐 그 시행사한테 대출해 들어오도록 돈을 줘요. 그래 놓고 해서 다른 그
뭐 인천공항 고속도로도 그랬고요. 춘천 가는 서울 춘천 고속도로도 그랬고 우면산 터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가지면 정권을 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자면 저기 말할게요. 저기 이명박 시장이 시장 시절에 네. 이명박 각하가 시장 시절에 우면산 터널을 여기 맥쿼리에서 인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 그때 이미 관계가 벌써 텄군요. 네, 그 전에 몇 가지 있는데 아. 맥쿼리하고 서울시하고 30년 협약도 그때 맺어놨습니다. 아, 각하를 의리에 정말 그 의리가 그 의리 있으신 분이 그때 왜 축의금을 안 냈는지 영원히 궁금하니까 근데 10만 원 이 정도를 가지고 20% 30%만 가지면 충분히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기 그리고 배당을 할 때 아, 우면산 터널 때 이미 각하께서는 맥쿼리와 네. 아하 저기 맥쿼리 인프라에 투자를 한 회사가 우리나라도 많은데 군인공제에도 있고요. 신한금융, 그다음에 금호, 그다음에 대한생명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룹을 모아서 맥쿼리가 그룹을 모으면 30%가 아니라 40%도 채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검은 머리 외국인. 그렇죠. 네. 그런데들이 이제 19%. 아, 론스타 기법이 네. 맞을 것 같아요. 론스타 그렇다면. 기법이 있는데 맥쿼리 인프라의 자산을 투자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회사가 신한이에요. 신한인데 그래서 신한은행. 예, 네. 신한 맥쿼리 금융자문, 그 다음에 맥쿼리 신한 인프라스트럭처, 뭐. 이름을 일단 어렵게 해놔야 지금 사람들이 모르게. 아니, 그 기법은요. 옵셔널 벤처스. 그 기법은요. 옵셔널 벤처스. 그 다음에 LK 뱅크. 네. 이미 BBK 때 그렇죠. 터득한 기법이죠. 그렇죠. 네. 각하가 네. 깊어요, 생각이. 2009년에 이 나라, 이 맥쿼리 인프라에서 신한 측에 그 지불한 돈이 그 컨설팅 비용이 250억이 넘습니다. 자, 보시면 신한하고 이 정권하고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짚어봐야 되는데, 랑찬 그. 아, 이 신한. 회장님. 예. 네, 이제 가셨죠. 그 회장님은 그 대단히 큰 인물인데 이상득 형하고 상당히 친합니다. 근데 이분이 박연차 사건 때 50억을 준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혐의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2000 그렇지. 신한이 그렇게 연결됐지만 204억 원을 그 차명 계좌가 나왔죠. 무혐의였어요. 아예 기소도 안 했어요. 뭐 돈 있는 사람이 통장 하나 만든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비자금 3억 원이 외부로 나갔다 했을 때 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 씨 이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바로 무혐의였어요. 이런 걸 조금 A 씨 그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상득 그 형께서 노한균이라고 저기 KKK 사단에 TKK 사단에 그 적자를 거기에 서울지검장이 계속 박아두면서 이 그 신한 수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는 풍문이 있는데 이게 거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마 맥쿼리가 그 20%를 인수하면 신한이나 다른 30%. 그 네, 인수하고 법이 열렸죠. 원래 그 사람들은 돈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 조금 내고 많이 빼먹는 빨대 작전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 내고 나머지 검은 머리를 충분히 모아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말이죠. 아, 각하와 맥커리의 그 역사가 그렇게 올라가는군요. 그리고 나서 쭉 조카가 이 일을 하다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19%를 그렇죠. 국내 자본이 먹을 분량을 어떻게 올라타느냐, 혹은 검은 머리들이 어떻게 변장하고 들어가느냐, 결국은 그게 그 돈인데 배당으로 빼먹는 거, 요거 예. 론스타가 지금 시전했지 않습니까? 2조 원 한 방에 빼먹는 거, 요거 방식으로. 네. 왜냐하면은 몇천억씩 나오거든요. 그렇죠. 몇천억씩 배당을 내면 그 세금을 피할 수 있고 맥쿼리에서 지난해 2009년도에 1,900억을 배당하면서 세금은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주주들끼리 배당 나눠먹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이게 각하가 인천공항 매각이 아니고요. 매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매입인 겁니다. 이건 매입.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한나라당에서 이제 작년 10월 4일날 국정감사랍니다.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라는데 한나라당의 정의수 의원이 그러니까 이거 이 내용을 들으면 민주당에서 반대한 것처럼 반대를 해요. 한나라당에서조차도 인천공항은 현재 성장 초기 단계이고 저평가 상태이다. 서두르면 헐값 매각이 될 수 있고 국부 유출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이게 한나라당 정의수 의원의 발언입니다. 그다음에 자기들도 사실 다 아니까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임기 끝날 무렵에 이 그 알토라 같은 기업을 왜 너 혼자 먹냐?
우리 나눠 먹자 먹으려면. 그다음 장재훈 의원은 그냥 이분들이 막는 이분들이 난 분명히 막을 거라고 봐요. 이게 그 한나라당의 요즘 상황을 보면 계파가 세 개로 나뉘어졌답니다. 아, 친이 친박 말고 또 친이는 이미 몰락해서 완전히 와야 됐고 친박, 비박, 반박 이 계파가 세 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친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 친이지 그러면 대답 안 하고 다 도망간답니다. 그래서 친박, 반박, 비박. 근데 반박은 거의 숫자도 없대요. 근데 어쨌든 장재원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 정서가 좋지 않다. 흑자 기업을 매각하면 경영에 간섭을 받고 공항의 공공성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이건 민주당 발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인천공항 매각은 민주당 인천시당도 관심을 갖고 국민들도 관심을 갖지만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민사회운동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무슨 단순 평가를 하기 앞서갖고 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건 매각 못하게 막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향도 아닙니까? 저기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네. 저기 각하의 용기를 폄하한다고 저는 그거. 아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호연지게. 네. 저기 절대 그 물러서지 않는 분이기 네. 때문에 이거 아까 뭐 매각을 매입으로 우리가 이름을 바꾸자고 얘기했는데. 그 아 매입이 맞을 것 같아요. 네네 매입 네, 매입 진행 것 같아요. 진행 아, 저의 날카로운 어떤 지금 그러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이제 각하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재테크를 통해서 사기업이나 이런 거는 많이 가졌는데 내가 진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공공성 있는 이런 기업은 하나쯤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를 수익 모델을 삼는 그렇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무한 확장인 거죠. 각하만이 할 수 있는 창의력. 그러면 네. 그리고 그 퇴임 후에도 국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출국하고 출입할 그 입국하는 이 국민들에 대한 애정 이걸 갖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내가 한번 매입을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인천공항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은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안정적인 수익 모델, 국가의 수익 모델화, 각하만이 할 수 있는 경제죠. 그러니까 국가와 자신을 일체화시키는 거죠. 저 각하 이렇게 보면. 여러모로 저기 여의도에 있는 그 큰 목사님이 생각나서 아, 네. 우리 조용기 목사님. 네, 조용기 목사하고 또 각별하세요. 그 두 분이 네. 맞춤법 풀리는 거 아주 정말 네. 비슷해요. 박근혜 네. 그 전 대표하고 경선할 때도 경선 전날 투표 전날 각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걱정 마십시오, 각하. 2% 차이로 이긴답니다. 그래서 2%로 이겼다는 게 순복음교회하고 그다음에 한나라당에 있는 최측근 인사들의 얘기인데 그 요새 선보음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각하하고 이게 여러 면이 닮아 있어요. 일단 조 목사님이 로맨티스트시거든요. 여자를 만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을 지어줘요. 아니 진짜 연화. 난 그 유명한 너를... 유명한 사건이죠. 프랑스 나비 부인. 나비 부인. 네. 아니 저가 모를 정도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모를 수 있거든요. 그건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 주진우 기자가 네. 네. 순복음의 모든 실체를 다 보도한 분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저는 이분 기사를 읽고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나비 부인 모르세요? 나비 부인? 아 저는 주진우 기자를 네. 지난주에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이런 기자가 있는 줄 몰랐어. 아니 정치를 이거 정치인이 이렇게 지금 열심히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 조용기 목사의 나비분 굉장히 유명한 사건. 그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또 종교 전문. 네. 목사님 아들. 요거는 짧게. 아, 김 교수가 얘기해 주세요. 이제 제가 그 한 인터넷 신문에 있었는데 그 선배 되는 분 이제 이야기예요. 그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나비 부인한테. 나비 부인한테. 프랑스로 좀 건너오면은 자기가 조용기 목사와 관련한 그런 파일을 자료를 주겠다. 갔대요. 한국 여인인데 네. 스스로 나비 부인이라고 그래서 하네요. 이제 한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갔지. 근데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러니까 왜? 기자가 갔는데 오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정작 갔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나도 저하고만 얘기해요. 그건 좀 알아주셔야죠. 자 여기서부터는 예. 그러니까 연락이 안 돼. 예. 왜 안 되느냐. 예.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 양반이 그 책을 냅니다. 나는 파리의 나비 부인이었다. 근데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이 얘기를 아는 나로서 너무 웃겨. 거의 뭐 이 책이 나오면은 그 몇 쇄가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나오면 싹 근데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야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사람 빼놓고 그 대박 아이템이네요. 네,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그 어떤 그 목사님의 파리의 내가 나비 부인이었는데 예. 그런 내용을 책으로 쓰는데 예. 그 책을 쓰고 나서 출판사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예. 책은 없어. 시중에. 책은 없어. 예. 근데 이분이 돈이 떨어질 때가 되면은 책을 내. 책을 내.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제가 조 목사님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해서 17페이지 써가지고요. 그 기사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네. 조용기 목사와 3부자, 아까 4부자죠? 네. 아들 셋이니까. 4부자의 병역 기간을 다 합쳤더니 7개월인가. 네. 그렇죠. 그분이 그 몇 마디 얘기하는데 내 머리 까지는 거하고 아들 문제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교육 같은 얘기를 하시는. 저기 조금만 넘어갈까요? 우리 각하에게 네. 머리 씹는데 알아봐야 되는데 같이. 포스코 사거리. 아니 근데 머리가 반짝반짝 하셔가지고요. 안 심어도 광채가 납니다. 그분은. 저기 아니 우리 주 기자가 네. 내가 지난번에 방송하면서 주 기자 그랬더니 중간중간 들은 사람은 뭐 누구를 주 기자 이런 거로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댓글에. 근데 오늘 두 번째 보는데 꽤 유명한 기자였었나 봐요. 아, 이 업계에서. 아, 이 업계에서. 사실 잘 네. 모르는 사람도 많긴 해요. 왜냐하면 글로만 보면은 이 주 기자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다음서부터 출연료를 내면서 나오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시사인의 우리, 네. 잠깐만요. 시사인의 10분 있으면 쫓겨나잖아. 시사인의 카바스토리의 정봉주를 심층 취재를 해야만이 그때부터 저 인정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럼 당신 죽어요. 저는 좋은 기사는 안 써요. 좋은 기사는 안 써. 저기 큰 목사님 조금만 얘기할게요. 큰 목사님이 원래 그 기아성이라고 교단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장로회, 그다음 성공회 이런 거 있는데 그 연임을 하시려고 헌법을 교단 헌법을 몇 번 바꾸세요. 훌륭하시잖아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네. 그렇죠. 기아성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하다가 그 자기 헌법이 연장 기간이 되니까 그때 교회에서 계속 세습이 문제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으니까 바꾸고 바꾸다가 자기가 옆으로 물러나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큰아들은 잘 아시다시피 조희준 씨는 처음에 와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많이 말하면 이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저기 국민일보 사장을 하고 계신데 지금 얼마 전에 저기 배임 횡령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끌려다니시는데 현직 사장이 그렇게 되는데 아마 조 목사님 때문에 그냥 괜찮으니 넘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아들은 그 CCMN 빌딩, 저기 국민일보 빌딩 1층에서 네. 카페 같은 걸 하시는데 여러 연예인들하고 연문설 뿌리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뭐 얘기하니까 네. 갑자기 3MC 생각도 나네. 3MC 내가 준비해왔는데 오늘. 아, 3MC 요거 살짝만 얘기하고. 빨리 네. 아니 근데 너무 말을 할게. 목사님이 네. 지금 자기 큰아들한테 큰아들을 챙겨주려고 하다가 지금 작은 아들 장로 세력 그리고 목사님은 김성애 여사 그러니까 그 부인 나비 부인 말고 그냥 부인 조용히 목사 부인 네, 부인 그분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갈려가지고 계속 그렇죠, 싸우면서 지금 소송을 이렇게 해가지고 진흙탕 싸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재산을 그 탐하지는 않겠지만 소송을 가지고 버리는 일이 대단히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 저게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 은채가 조폭들을 취재할 때였는데 조폭이 가장 또 그 존경하는 사람이 이 양반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물론 뭐 동그란 돈하고 관련이 있든지 제가 그 조양은 씨하고 이렇게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술을 한 잔 먹자고 그래가지고 먹으러 갔어요. 저는 취재하려고 이 조 목사님 취재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뭐 순복음교회 뭐 매점은 다 하고 있다. 자판기가 몇 개가 자기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이 사람 그래가지고 술 먹으러 갔더니 자꾸 뒤에 사람들을 가드라지 않습니까? 병풍을 뒤에다 세워놓고 계속 거기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위압적으로 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만났는데 저거 좀 보내자 그랬더니 뭐 그 뒤에 있는 그 부하들을 못 치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기자가 아니라 건달인 줄 알고 이거 이게 한방 노로 온 줄 알고 그렇게 그거 했던 사람이 생긴 게 그렇게 자, 해. 김태촌 씨도 사랑했어요. 저희 조용기 목사는 김태촌 씨는 저기 처음에 교회를 할 때 간증을 많이 하셨죠. 간증을 많이 하고 교회 M&A에도 많이 관여했다고 김태촌 씨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큰 목사님 큰 주목
사랑하다 해가지고 조용기 목사 조용기 목사가 저기 김태천 씨랑 해서 옆에 쭉 이렇게 가드들을 세워놓고 찍은 사진을 냈더니 그 했었죠. 그 김태천 씨는 저 조희준 씨 그러니까 장남의 그 장남 이혼하는데도 관여해가지고 협박도 하고 뭐 문제도 하고 장인을 술을 너무 많이 먹이고 뭐 옷을 벗겼네 안 벗겼네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가지고 그런 걸 내가 제가 기사를 썼더니 김태천 씨한테 전화가 왔더만 어떻게 자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기사를 쓸 수 있나 그러면 제가 기사 쓴다고 하면 못 쓰게 할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사실 그분은 목소리 톤이 두 톤이 우리보다 두 옥타브 높은 분이에요. 카리스마가 있거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이에요. 정말 카리스마가 그러세요. 가만히 있다. 야, 야. 욕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너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나한테 뭐 그 죽이네 살리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 그렇게 째째하게 그런 걸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더니 그런가? 그러고 그리고는 저 잡으러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만나기로 하고는 튀었죠. 아, 3MC. 3MC. 아, 이거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3MC는 이건 안 되는데 나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3MC를 제가 취재하기 한 게 여기 또 조폭에서 나와요. 김태천 씨가 감옥에 오래 있는 동안 그 서방파 범서방파를 이끌던 양아무개 씨가 있어요. 그분은 저기 사업 뭐 그쪽이 조폭에서는 손을 씻었다고 해요. 진짜 목욕탕 온천 사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손을 씻은 거다. 씻었다고는 하는데 그쪽에서는 업계에서는 제일 전문가인데 그분이 조폭에서 거물이죠.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평반도 좋고요. 인물도 훌륭하세요. 그림도 훌륭하세요. 몸에 있는 그림도. 근데 이분께서 PD한테 슈킹을 당했다는 거야. 아니 조폭한테 상납을 받는 PD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슈킹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SBS 이사인데 그 연예본부장을 하는 김아무개 씨 아들 모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갑시다. 그 양반한테서 돈을 2천만 원을 주고 자기 업체를 방송해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돈을 안 내도 되는 건데 이놈이 나한테 슈킹해 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놈 당돌할세. 그래서 네. 찾아가 봤죠. 삥을 뜯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삥을 많이 뜯었더라고. 여기저기서 그 연기자 그 딸내미를 둔 아버지한테선 돈도 빌려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돈도 갚고 그 여기저기서 슈킹을 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은경표 PD하고 관계가 있어요. 전설의 인경표. 예. 네. 연예 기획사에서는 뭐 최고봉이죠.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슈킹도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두 번 구속됐어요. 김강수라고 GM 대표한테서 옛날에 소나타 승용차를 받아가지고 구속되고 그다음에는 미성년자 연예 지망생을 건드렸다가 구속됐다가 나중에는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이분 둘이서 자 김혁하고 은경표라는 분 둘이서 저축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대출합니다. 전일저축은행입니다. 전주에서 제일 좋은 저축은행이었는데 그 동생이 은일표 씨 아닌가요? 은인표입니다. 사촌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방송사 간부와 유명 PD가 네. 저축은행에서 돈을 대출한다. 돈을 슈킹한다.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제가 이걸 뒤져봤어요. 이 두 사람들은 워낙 유명한 스타이기 때문에. 하더니 전일저축은행은 전주에서 제일 크고 좋은 저축은행이었는데 파산됐어요. 어허. 근데 은인표라는 대주주가 그 돈을 함부로 이렇게 씁니다.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저기 인터컨티넨탈 호텔 삼성동의 제일 비싼 호텔의 100평짜리 스위트룸을 사무실로 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마이바흐 그 이건희가 쓰는 마이바흐를 타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카지노를 하나 하시는데 카지노에 갈 때는 큰 리무진을 타고 가면 70억짜리 요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돈을 펑펑 쓰는데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시냐면 일식집에 가서 주방장이 이 고기를 좀 잘 쓸고 공손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네 뭐 하고 싶은가? 그러면 저기 이런 횟집 하나. 응, 그 가게 알아봐. 그리고 그냥 은행 저기 거기서 대출. 소개지면 받아야 되잖아. 네. 술집에서 아가씨가 친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네 뭐 하고 싶은가? 그러면 이런 가게 하나. 그래 내일 차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인류에는 인표. 네? 네, 구속돼 있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저축은행 건이 아니라 다른 건이었어요. 근데 은인표하고 은경표가 저축은행을 다 거덜냈다고 해가지고 제가 가봤더니 은인표하고 김혁이 저축은행에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가지고 대출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7억, 70억, 40억 해서 한 200억을 대출을 받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 회사가 생기자마자 바로 없어져요. 이름을 모티스, 엔턴, 산람 스페이스, 그 다음에 에이도스 이렇게 바꾸면서 대출을 해가지고 바로 없애버려요. 근데 그 처음에는 대출을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대출을 안 해주려고 했는데 은경표가 나타나서 그 회사,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은 회사다. 그렇게 하니까 안, 대출을 안 해주니까 김혁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 SBS 연예본부장이었어요. 근데 연예본부장이 가서 이 회사가 얼마나 예능본부장이었죠. 본부장이 좋은 회사라고 하니까 조금 신빙성이 있는데 그래도 안 해줬어요. 그 뭐가 있어야 될 줄까요? 그때 누구 거를 가지고 가냐면 은행 주식에 우리 회사에 누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아, 서류 들고 왔어요 지금. 네. 그 서류 누가 있다고 나오냐면 강호동, 신동엽, 유재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 회사에 이사하고 주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전을 떼어서 대출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처음에 70억가량을 대출받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금방 생긴 회사인데 그랬더니 네.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들이 이사야 하고 드림인 거죠 지금. 신동엽, 강호동, 유재석이 우리 이사고 우리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그 프로그램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대요. 그래서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200억을 대출했는데 그 은행으로 돌아간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즉시 회사를 망가뜨려버리는 거죠? 네, 아니요. 즉시는 아니고 한 3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이렇게 3개월 있다가.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전에 이 얘기를 기사화했어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그 조사를 받은 사람은 저뿐입니다. 걔네들이 고소고발을 해가지고요. 민형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형사는 이겼고 지금 특수2부에서 서울지검 특수2부에서 전일저축은행 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축은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했는데. 근데 이 3MC가 어떤 식으로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3MC가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 대출을 받는데 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약금을 받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가냐면은 DYE 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로 들어가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잘 모르겠지만 저 모르는 분들한테 잠깐 설명해도 됩니까? 우리 쫓겨나는데 지금. 우리 3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그 우리나라 연예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그 다음에 배우 고현정이 있고요. 설경구, 송윤화, 김태우, 박선영, 이수경. MC 윤종신, 김용만, 박경림, 최하정, 김태현, 박지윤, 김영철, 송은이. 그 다음에 가수 아이비, 박나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연예계를 다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이 기획사는 간판을 5번 바꿔달았고요. 대표이사는 9번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8명 정도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9명 중에 8명. 이 DY 엔터테인먼트가 처음에는 뭐 팝콘, DY, 도너츠, 뭐 팬텀 이렇게 초콜릿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그 이게 주가 조작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게 그 연예인 이름을 띄워가지고 주가를 띄우고 뒤에서 이렇게 돈을 빼먹었는데 얼마 전에 강호동이나 유재석이 자기가 돈을 못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피해자만 될 수는 없어요. 이분들은 거기에 이사였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계약금으로 그 천문학적인 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건물 사고 다 뭐 그 저 건물 사고 어떤 사람 저기 아까 그러니까 말했던 그 새 MC가 알펜시아 리조트도 네. 사고 그랬어요. 좋아하는 그 세 명의 MC가 사랑받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쪽 그 회사 부분 그리고 이런 그 대출 관련해서는 그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이 하나도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전일저축은행은 다 파산했고요. 근데 이 지금 이야기한 그러니까 세 명의 MC 세 명의 가장 유명한 MC들이 대출 받고 돈 떼먹고 도망가는데 이용됐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걸 알아도 묵인했거나까지 우린 말하기 힘들죠. 근데 어쨌든 이용된 걸 확실하고 만약에 그 계약금을 받고 그랬으면은 실질적 수혜자도 되죠. 그렇죠. 도의적 책임은 물을 수 있는데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 소위 이제 지금 저축은행 사태 예. 마무리하면서 터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렇죠.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쓰면서 이분들의 주식을 가지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질권 설정을 해준다든가 법률적인 도장을 강호동, 유재성, 신동엽 씨가 다시 또 찍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용당했겠죠. 이용당했겠죠. 근데 일방적으로 이용당했다고만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이 저축은행 덮을 때 대충하고 덮을 때 마지막 이걸 빵 터뜨리고 덮을 것이다. 저는 결과가 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그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네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저축은행 사태는 너무 불거지고 깊이 쑤셔놓으면 어느 쪽에서 정리해야 될지 감을 못 잡아요. 검찰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에서 중지하라라고 하는 이런 코디네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확 그렇죠. 우리가 네. 이렇게까지 하고 끝낸다라고 할 때 마무리 효과로 이펙트로 쓸 수 있다. 저희가 이게 아직 4대강 6미터의 비밀 할 게 많은데 나비 부인의 진실도 얘기해야 되고 나비 부인의 진실 진짜 재밌는데 쫓겨나야 됩니다. 네. 아니 이제 저는 그만 나올래요. 아, 왜 날 보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미워해서 그만 나온 것처럼 날 보고 얘기를 아니, 네. 아니, 이제 저는 고정이 싫어요. 제가 집에 고정돼 있는데 항상 집에 들어갈 때 왜 집에는 꼭 들어가야 되나.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좀 나갈 때는 마음대로 안 돼. 아니, 진짜 집에 가면서 좀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선배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뭐예요. 뭐가 뭐야. 아니 그런데 우리 그날 그 팬카페 모였는데 이제 그런 생생한 얘기들을 좀 들어야 되잖아요. 김청수 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김용민 교수 보고 싶다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주진우 기자 보고 싶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술을 한 잔씩 되니까 그 말이 약간 차두리 비슷하게 좀 어눌하기도 하고 근데 이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마 세계 최강일 것 같다. 아니 주진우 기자의 방송 듣고 예. 빵빵 터졌어요. 진짜 아, 빵빵 터졌죠. 진짜 빵빵 이런 터졌는데, 디테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의원님 나가야 돼요 지금. 제가 정치권 국회를 맡고 디테일을 맡으면 이게 환상의 콤비다.